하나, 둘, 셋. 고유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제 추석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 1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건 이제 여러분들이 걷어들여야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웜톤, 쿨톤 따지지 않고 둘 다 어떤 톤이든 잘 어울릴 만한 미지근한 색감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 단아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여러분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추석에 가셔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어머 세상에, 얘 너는 언제 취직하니? 너는 언제 결혼하니? 너 임신은 언제 하니? 잔소리 많이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하면은 이런 핑계를 대실 거예요. 이쁘니까 언젠가는 되겠죠? 예뻐! 지금부터 뉴트럴하게 미지근한 메이크업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렛츠 고! 추석에 여러분들 메이크업 잘못하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 눈치 보이지 않아? 어머 쟤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갛게 왔어? 막 이렇게 그렇게 좀 쳐다보시는 분들 되게 많지 않아? 메이크업이 뭐라고, 그치? 근데 이렇게 미지근한 톤으로 오늘 할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런 거 톤 하게 되면은 어머 쟤 메이크업 왜 이렇게 고급져? 어머 쟤 왜 이렇게 이뻐?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예뻐 보여야지. 핀스의 바리에이션을 이렇게 보면요, 그 톤들 있잖아, 톤들 보면은 다 뉴트럴 톤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미지근한 아이보리, 그리고 또 혹은 또 상아 색깔, 정확히 핑크톤도 없고 정확히 옐로우톤도 없어요. 거의 다가 미지근한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3호 샌드를 좀 쓸 텐데 이 아이도 이렇게 보시면은 옐로우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보리 톤 같아요. 자, 브러쉬는 이거는 라네즈 네오 브러쉬. 굉장히 얇게 깔아줄 거예요. 얇게. 그리고 컨실러로 대처를 많이 할 거예요. 오늘은 그냥 톤만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얇게 이렇게만 깔아줄 거예요. 자, 뉴트럴 톤의 메이크업의 정석은 뭐냐면요, 얇게, 정말 얇게. 베이스 표현은 그냥 내 피부, 내 리얼 스킨을 좀 표현해 주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안쪽, 우리 얼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거의 미지근한 톤으로 우리 피부톤, 리얼 스킨톤하고 거의 맞춰서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고요, 고급스럽고, 그리고 또 온화해 보이실 거예요. 그 대신 바깥에 있는 톤들을 조금 이렇게 맞춰주든가 하여튼 대비감을 주든가 해가지고 얼굴을 좀 강조시키는 게 뉴트럴 톤 메이크업의 정석입니다. 그래서 얼굴 안쪽은 톤온톤으로 가되 바깥쪽은 좀 대비감을 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도록 할게요. 맥의 컨실 앤 코렉트 팔레트 요걸 써가지고 조색을 해가지고 저희 잡티 있잖아요, 좀 깊은 잡티들, 그런 것만 살짝살짝 가려줄게요. 자, 외곽쪽으로 톡톡톡 쳐주면서 펴발라 주시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컨실러까지 딱 쳐줬습니다. 까뜨. 파우더 칠게요. 네오 파우더, 투명 파우더인데요, 흰색 파우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성이신 분들은 파우더 많이 치면은 또 그것도 안 좋아. 그래서 정말 많이 덜어내가지고 여기 퍼프에 거의 요만큼 남아있을 때 그때 한번 요걸 전체적으로 픽스 한번 한다는 느낌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외곽부터 치도록 할게요. 루스 파우더, 네오의 루스 파우더. 그래서 쉐딩은 넣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오랜만에 만난 식구들을 딱 보면 어머 너 살 빠졌네 라는 소리 듣게끔 쉐딩은 오늘 조금 뉴트럴 메이크업이지만 조금 해주도록 할게요. 아이고 뽀샹뽀샹해서 너무 예쁘다. 뽀샹뽀샹. 근데 저는 오늘 파우더를 조금 많이 쳤어요. 여러분들 쉐딩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쉐딩은 레어카인드 레스코 파리아 필리밀리의 851번 요걸로 써가지고, 저는 오늘 뉴트럴 톤이잖아요. 뉴트럴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웜한 거, 노란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튀어요. 튀는 게 아니고 좀 노래요. 사람이 뭔가 이렇게 황달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오늘 색감은 무조건 다 미지근한 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요거하고 요거를 좀 섞어서 쓸 거예요. 자, 그림자 있죠? 그림자만 살짝, 외곽 쪽 있잖아요.
외곽 쪽만 이렇게 선을 그어주세요. 쉐딩도 빡세게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그러니까 여기 외곽 쪽 있잖아요. 여러분들 턱 있잖아요. 나 지금 턱을 쳤기 때문에 턱이 없는데 그래도 뼈가 있거든요. 뼈 끝앞머리 있잖아요. 끝앞머리를 살짝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요 짙은색으로 포인트를 주시는 거죠. 자, 어떻게? 저는 지금 여기가 날렵해 보이고 싶어. 그럼 여기를 조금 이렇게 짙은색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날렵하게. 자, 그리고 저는 이쪽을 조금 이렇게 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들어오셔서 살짝 들어오세요. 살짝 들어오셔서 여기 끝앞머리를 조금만 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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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쉐딩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해놓고 이걸 완전히 다 펴줘요. 그냥 손가락으로 해서 여기를 다 펴줘요. 그냥 이렇게. 자, 이렇게 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거하고 완전 틀리죠? 여기는 완전히 자기 주장, 근데 여기는 그냥 음영, 이런 식으로. 은은빤스, 이런 거. 자,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주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밑에, 여기 중간 절대 안 건드리고, 그 다음에 코 밑에만 살짝 건드려요. 이렇게. 이렇게만 건드려요. 그래서 이것도 위쪽으로 절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코가 더 길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들어올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코끝을 조금 이렇게 뭐라지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자로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코끝을 끊어요. 끊어보여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셔야 돼요. 동그랗게. 진주알 박듯이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오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7페이스 브러쉬 중에서 717번 이걸로 자, 오랜만에 가져왔어요. 베네피트 풀프루프 브로우 파우더 중에서 1호 가져왔어요. 1호 요거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 요거 이런 걸로 처음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쓱 한번 그어줄게요. 이렇게 보니까 오늘 뉴트럴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눈썹을 진하게 그려주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할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중앙부 기신 분들, 앞에 코가 이렇게 딱 이렇게 서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부가 기신 분들. 그러니까 요 앞쪽에 포인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 앞쪽에다 포인트 주면 안 돼요. 뒤쪽에다가. 짙은 색깔로 뒤쪽에를 포인트를 주면서 오늘 그렇게만 하고 끝낼 거예요. 꾹꾹 눌러가면서 빈 곳만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펜슬로 싹 한번 그려줬어요. 이거는 그냥 그려준 게 아니고 음영을 잡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는 구프 프루프 펜슬, 이것도 베네피트인데요. 저는 2호를 가져왔어요. 이거 2호를 이용해서 결을 좀 표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뒤끝에만 빈 곳 있죠? 빈 곳의 결만 채워주세요. 여기 비어져 있는데. 자,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는데요. 마지막에는 저는 브로우 펜슬 중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브러쉬를 이용해서 앞쪽을 조금 더 흐릿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쪽에 블렌딩을 조금 더 심하게 해줄게요.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늘의 관건입니다. 자, 다음은 아이섀도우입니다. 아이섀도우는 클리오가 미쳤다.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페리페라라든지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아이섀도우 같은 거 사시는 거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가을홈 뮤트 아니면은 그러니까 뉴트럴 톤으로 나오는 아이섀도우 말하는 거예요. 가을홈 뮤트에서 봄 소프트, 거의 봄 소프트한 색깔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을홈 뮤트라든지 뉴트럴 메이크업 할 때 음영 잡을 때 사용하는 탁색이 껴있는 브라운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 클리오의 이 팔레트가 그런 탁색을 조금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 아이섀도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전문가이신 분들, 메이크업 아티스트이신 분들이 눈독 들일 만한 그런 컬러고요. 자, 위쪽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여름 뮤트, 여름 딥까지 쓰실 만한, 그리고 겨울 소프트가 쓰실 만한 그런 뮤트한 쿨한 색깔이고요. 밑에는 웜톤, 가을홈 뮤트, 정확히 봄 소프트는 아니에요. 정확히 가을홈 뮤트만 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팔레트를 딱 구현해 냈어요. 그래서 이걸 사고 나서 내가
에헤라디아 바람 분다 연을 날려보자. 집 앞에서 연을 날리면서 얼마나 30바퀴를 돌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걸 요즘에 잘 쓰고 있는데 오늘은 웜쿨을 조금 적절히 잘 믹스해서 웜인가 쿨인가 웜쿨의 평화를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베이스는 제가 여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걸로 베이스 한번 깔아주고 레츠고 파리 나우. 자, 이렇게 베이스 한번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음영 잡아주도록 할게요. 음영은 총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 컬러. 진짜 탁색이 딱 껴있죠, 여러분들. 자, 이때 끝에 음영하고 여기하고 연결해줄게요. 가루날림이 조금 있어요. 근데 그만큼 발색이 잘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블렌딩 브러쉬로 끝에 살짝만 이렇게. 확실히 지금 차이가 나죠? 이쪽은 뒤가 확 튀어 보이죠? 여기는 막혀 있는데. 그런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앞쪽에다가 안 해줄 거예요. 앞쪽에다가 섀도우를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몰려 보여서 눈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뒤쪽으로 많이, 이쪽은 좀 맹하게, 환하게. 이쪽도 이렇게 음영을 잡았습니다. 끝이야. 더 없어요. 더 안 할 거야, 여러분들. 더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요 색깔 써가지고 살짝 점막 있잖아요. 점막 있는데 근처에다가 살짝 음영감만 눈이 더 커 보이게 껴줘주세요. 자, 오늘 뉴트럴 메이크업은 여러분들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고 그냥 껴줘준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 자, 여기에서 저는 요 컬러 있죠? 요 컬러가 쿨한 컬러예요. 요 쿨한 걸로 언더에다가 해줄 거예요. 그렁그렁 여리여리하게. 그냥 이것도 아래 점막에다가 쿨한 뮤트의 어떤 핑크뮬리에 이런 색감으로 살짝 이렇게 얹어주시게 되면 그렁그렁해 보여요. 핑크뮬리한 느낌. 전체적으로는 뮤트한 감성인데 밑에가 약간 붉은기가 싹 들어가잖아요. 요런 느낌이야. 그래서 울다 왔니? 요런 느낌. 예쁘죠? 요런 느낌이야. 요런 감성. 자, 아까 우리 컨실러 있잖아요. 요거를 약간 적빛돌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애교살 만들어 줄게요. 이거는 아까 우리 핑크뮬리 밑에 언더라인에 썼잖아요. 거기 바로 아래다가 그냥 한 줄만 싹 그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컨실러 펜슬 같은 거 그거를 너무 환하게 하지 마시고 약간 적빛돌게 브라운으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칠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요거 쿨이에요. 쿨. 이렇게 바세린 광이에요. 컨실러 그 위치에다가 콩콩콩 찍어주시면 돼요. 뭔가 나 오늘 여기서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 말고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애교살이 확 잡히죠. 자, 그 다음에 뷰러 해주고 아이라인 합시다. 뷰러는 오늘은 시쉐이도 하고 실루엣도 해줄게요. 자, 오늘은 속눈썹이 좀 바짝 올라가야 돼. 속눈썹까지 좀 맹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속눈썹은 좀 바짝 올려주는 느낌으로 갈게요. 실루엣입니다. 아이라이너는 오늘 써줄 거는 컬러그램 아티스트 포뮬라 크림 라이너 중에서 로스티드 브라운 이걸로. 점막 비어있는 데만 콩콩콩 찍어주시고요. 요만큼만 칠해줄 거예요. 오늘은 섀도우로 아이라이너를 뽑아줄 거예요. 섀도우 아까 그 짙은 색깔 있잖아요. 가장 짙은 색깔 있죠? 요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이래도 된다. 그리고 언더 삼각존을 아까 우리 핑크 뮬리 있잖아요. 그걸로
조금 더 덮어줄게요. 아이섀도우 이렇게 보시고, 이거 내가 너무 짙게 그렸나 생각 들면은 여기에서 가장 밝은 색깔 있잖아요. 이 색깔. 끝에머리 블렌딩 안 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살짝만 얹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블렌딩 돼 보이죠? 자, 여기서도 살짝만. 자, 블렌딩 돼 보이죠? 그리고 밑에도 착색되어 있는데 블렌딩 돼 보이죠? 자, 깔끔 떨어졌죠? 에뛰드하우스 래쉬펌 볼륨 픽스 마스카라 중에서 블랙. 그래서 마스카라까지 칠해줬고, 제가 뮤트한 립스틱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진짜 잘 바르고 다니는 뮤트한 립스틱이거든요, 요즘에. 이 중에서 최근에 산게 웨이크메이크. 와, 여러분들 웨이크메이크 진짜 뭐 이런 게다 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엄청 신기한 제형이야. 촉촉한데 끝에는 보송거려. 웨이크메이크 085 텐더 모브라는 컬러거든요. 요건데 되게 뮤트해요. 이거 봐요, 여러분들. 얘가 요런 색감인데, 바를 때는 굉장히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뽀송해져가지고, 엄청 신기한 제형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요런 느낌이야.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이 웨이크메이크? 브러쉬하고 궁합이 안 좋아. 요거 팁하고 궁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브러쉬에다가 같이 이렇게 바를 때는 얘가 착착착 안겨요. 근데 요 팁하고 바르면은 막 떠요. 뭔가 이렇게 밀려. 그래서 이거 사시는 분들은 진짜로 이거 립 브러쉬 꼭 사셔야 돼요. 피부톤하고 너무 어우러지죠? 자, 여기다가 조금 생기를 넣을게요. 같이 산 건데 얘는 05번이에요. 05번인데 브릭 색깔. 요런 색깔이에요. 요런 색깔. 요런 느낌. 요렇게 블러링이 되더라고.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돼야지 약간 웜쿨의 어떤 조화가 딱 일어나죠? 다른 느낌이죠? 아까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핑크 뮤트한 색감이라서 저한테 조금 붕떠 보이는 느낌인데. 이렇게 가면은 여기 눈화장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리고 눈 밑에 여러분들 제가 껴진 색깔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잘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실제로 보면은 눈 밑에 색감이 요런 색감인데 이게 핑크기가 살짝 들어간 브라운이잖아요. 요거랑 지금 요 색깔이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야. 그래서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준 거란 말이야. 그리고 블러셔도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올라가면서 좀 이렇게 잘 어우러질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미지근한 톤으로 좀 메이크업을 시연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시스루도 좀 했어요. 그래서 약간 미지근하게 연결되게
하얀색 셔츠하고 이 시스루하고 미지근하게 연결되게 모든 걸 다 미지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악세사리도 여기 앞쪽에는 골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시스루 안쪽에는 로즈 골드로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미지근하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좀 색감이 쿨톤이든 웜톤이든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좀 단아하면서도 화려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담백한 그런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오늘의 포인트 뭐라고요? 미지근하게. 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바바루.